내가 들어갈 때 하기. 야, 그래도 처음 안 치고 잘하지, 언니야. 어, 야, 잘한다. 이게 진짜 가수들은 노래 한 곡 갖고 1년이고 2년이고 연습해. 우리는 수백 곡을 아는데 노래 한두 부르고 연습하려고 나서 부르는 거야. 단 나의 단점이 뭐냐면 난 노래 어설프고 배우면 노래 절대로 안 하거든. 나는 그게 있어. 그래서 뭐 좀 틀려. 내가 완전히 성화를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 앞에 노래를 한 곡 하고 이렇게 하지. 어설프게 노래 배우면 그 들으신 분의 어떤 그 와닿는 느낌이 덜 하잖아. 내가 먹고 살 거다 했는데 어떻게 열심히 해주나 모르겠어. 자, 갑시다. 비 내리는 호남선. 그래야지. 근데 요쯤에서 내가 딴 걸 다 안 해. 저 오빠는 시계에 눈이 반사 겁나게 되네. 손에 막 어떻게 움직이니까 눈이 반사가 돼. 시계 좋은 건가 봐. 야,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고 싶으면 박수 세 번 한번 쳐봅시다. 시작. 하나 둘 셋.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수 치라니까 팀 나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가 확실히 센스가 있어. 여기는 치는데 여기는 안 치네. 자, 잘한다고 박수 세 분 시작. 하나. 아, 야, 남당리에 여기에 세종이가 근력이 없나? 그러면 같이 한번 쳐봅시다. 잘한다. 박수 씹은 세장. 하이, 좋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하고 내가 이제 장구 칠게. 자, 박수 씹은 세장. 하나, 둘, 셋. 다 같이 한 번 더. 엿먹자. 그래. 부담 없이 우리 여자 한 방 먹고 내가 장구 치고 못 치고 할게.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네. 우리 이제 옆바구니 언니야, 나는 직접적으로 엿을 안 팔어. 쟤네들이 팔아갖고 저거들을 먹든지 말든지 나는 이 팁 받는 거 말고 먹고 살아. 오늘 한 점들. 내 일당이 얼마인지 알아? 5만원. 근데 오늘 5만원 더 벌었네. 나 적당히 먹으러 들어갈 테니까 그거는 이제 여보, 옆 팔 동안 노래를 우리 언니들 좋아하는 노래 뭘 준비했어? 그래, 오기를 하든지 오기를 하자. 오기. 오기라는 노래 잘 알지만 잘 더 좋아하더라고. 신나니까 일단은. 그래, 자, 오기 노래 들어가면서 여러분 하나씩만 팔아주세요. 2개 5천원 이후 불문하고 하나씩만 팔아줘. 일단은 생각하고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엿은 다 드셨어요? 언니 엿 다 받았어? 아유 우리 미친놈 세상에 엿 한 상도 빠짐없이 다 줘야 했지만 다 받아갔어요? 다 받아갔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약속한 대로 내가 이제 장구를 한번 치고 노래 한 몇 잔 더 하고 우리 진짜 멋쟁이 우리 진짜 대한민국에서 7대 품바에 진짜 유명하신 칠봉이 품바님을 모시고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또 있는 것 없는 것 모든 공연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스키다시였었어. 나는 사실 스키다시고 정말 유명하신 우리 칠봉이 우리 당장님 춤추는 칠봉이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울리고 웃기고 별짓을 다해 지도 먹고 살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그 제가 이제 우리 음반 보는 사람도 없고 아이고 다 어디 갔나 내가 진짜 광대라는 난타광대라는 노래를 주세요. 그걸 가지고 제가 장구를 한번 치고 노래 한 두 달 하고 우리 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물건 안 팔아. 우리 단장님 저 새끼는 먹고 지금 벌어갖고 우리 식구들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물건도 파네. 솔직히 안 팔 수가 없어. 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제? 대답도 크게 해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맞다 싶으면 그래요 하고 좀 이렇게 해줘. 자, 광대 준비됐으면 장구로 난타 광대로 우리 오빠 좀 뭐 돌라하시네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못하더라도 박수 큰 주시고 흥을 주면 내가 또 미치갖고 전화 드립니다. 남들이 아침도 와서 꼴불 묻지마 모두들 숨이 나서 숨을 쉬지만 난 몰래 악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중간장하고
팬분이 잘했어. 세상에 언제 뜨거지로 왔대. 언제 뜨거지로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요? 그럼 뭐냐? 불 하나 두 개만 갖고 와줘. 세상에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이 장구 치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야. 힘들어. 내가 식식대잖아. 나도 나이 처먹다 보기 힘들어. 뛰다 보면 오줌도 지금 나오네. 이 세상에 우리 누가 탱자 언니가 주셨나 누가 주셨나 너무 고맙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가 내가 노을 쪽으로 얘기할 게 많은데 할 사람 없어? 요런 거 하나 없지? 그래 없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빠도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어? 알았어. 두 시간 동안? 그래 두 시간 줘야 세상에 좀 줘야 되는데 돈이 없디야. 아, 그래요? 뒤져봐 그럼 나오나 안 나오나. 요즘에서 이제 우리 초대 가수 또 소나무 가수님도 모시고 우리 이제 정말로 진짜 멋진 우리 춤추는 칠봉이 대한민국 7대 품바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이 오빠 고마워 세상에 꼽을 치놨네. 근데 봐도 될라나? 그 3시간 동안 뒤졌는데 그 미안해요 세상에. 아니 그래 나 조금 부족해 아직까지는 조금. 이 세상에 이거 감사해요. 탬버린? 야 내가 이렇게 하면서 좀 쉬는 거야. 지금 약간 좀 끊기는 느낌 들지. 내가 좀 숨 좀 쉬고 자 푹 쉬고 내가 한번 더 할게. 내가 북을 치면서 노래를 한번 해볼까? 그거 괜찮겠어? 북 치면서 노래 한번 해볼까? 그래 그럼 북을 치면서 노래를 한번 해보자. 그죠? 우리 엄마들 좋아하는 노래. 엄마들은 뭐 좋아하니? 유진아 노래 미혼사나 이런 거 좋아해? 아저씨 좋아하는 노래? 아저씨 좋아하는 노래는 뭐야? 오빠가 좋아하는 노래는? 빨간 구두 아가씨 이런 거? 무슨 사랑은 북하고 조금 좀 그래. 미운 사내 무슨 사랑도 내가 할 수는 있어. 할 수 있는데 어? 미운 사랑 그 진미령 노래에 미운 사랑 그건 뭐 디스코 해갖고 한번 불러볼까? 그래 보자. 야 그러면 지글로 미운 사내부터 먼저 가고 봐서 반응이 좋으면 또 하고 반응이 없으면 우리나 진짜 이제 우리 이제 소나무 가수 가수분 초대하네. 그러고 나서 우리 단장님도 하실 거야. 미호산에 준비되십니까? 자, 하여튼 북치면서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도 맹맹해 승하고 하는 것보다 북이랑 두드려가고 하면서 낫지 그지? 괜찮지? 네. 그래서 대답 겁나게 잘해요. 여자랑 먹자 하면 아무튼 아유 진짜 사람 속에 어? 이 마이크는 얘가 잘 못 만져. 단장님 이지랄 자꾸 들어봐봐. 왜 이래 가냐? 너 그거 하는 거 10만 원이야? 됐다. 딱 뭐 이게 좀 진하게 갔어. 내가 북을 치면서 미운 사내 그 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나 뒤에는 누구 있느냐?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소나무 가수분. 근데 그 원 이름 써라니까 자기가 소나무의 어떤 사연이 있디야. 아주 그 한 나무의 그루, 그 한 그루에 어떤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셨나 봐. 그래서 닉네임이 소나무라고 하시더라고. 그분을 모실 테니까 여러분 자리 뜨지 마시고 다시 옷장으로 남당기 사람이 떼거지는 뭐 있다. 맨날 생각 없는데도 하다 하니까 이게 많이 모으니까 십상 좋네. 잘하든 못하든 기분은 좋네. 그죠? 자 그러면 준비됐으면 갑시다.
만 시시 그러면 하나 바꿔. 내가 오늘 좀 벌을 갖고 바꿀게. 이거 뭐 얼마 주고 사나 몰라도. 야, 이런 것도 우리 거지들이 조금 좋은 거 사야지. 저기 봐라, 사물에 저걸 사갖고 우리 7번 분 단장님이 나름대로 아낀다고 그런가 봐. 왜냐하면 제약만을 벌면 우리를 다 주거든. 자기는 얼마 안 가자. 10원을 벌면 단원들 고생한다고 20원에서 30원씩 주고 자기는 10원도 가지고 15원도 가져가고 이렇게 하네. 저렇게 마음이 좋으신 분이야.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한 번이라 두 번이라 덜 미안하지. 그 요쯤에서 내가 우리 뭐 하나 팔까? 하나 팔아줄 거지? 대답 크게 하나 팔아줄 거지? 그래. 그러면 요 칫솔 한 줌 봐. 이 이제 관광지 오시는 분들은